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NCT 2023 앨범이죠. 수록곡 파도의 트랙 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오늘 이렇게 또 6명의 멤버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. 우리 태용이 형께서 대표로 슬레이트를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조합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. 아, 그쵸. 우리 조합 이름 파도가 아닌 파도. 웨이브. 파도. 파도 코파도. 아, 그럼 코파도로 하자. 코파도. 비파도. 코파도. 코파도 괜찮다고? 비파도. 파도 코파도. 6, 7, 8 파도 코파도 yes. It's the 코파도 right here. 코파도 right here. 자, 그럼 다 같이 여기서 질문 하나씩 할게요. 하루에 몇 번씩 코를 파십니까? 아, 저는 좀 신중하게 네. 파는 편인데요. 그런 거 네. 같더라. 양치 끝난 후에 한 번씩 파줍니다. 아니요, 하루에 한 번 정도? 하루에 세 번. 하루에 세 번 정도? 아, 네,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. Roll camera action scene 파도 take 1. Yay! 코파도 아, 완벽했다. GoPro 도. 와, 미쳤다. 나 진짜 역시 어? 내 행운의 넘버. 그러면 일단 마크 선수부터 해볼까? 오케이, 난 2번 골랐고, 아 2번이 2번 누구야? 나 2번. 나도 2번. 어, 뭐야? 파도로 이행시. 파도로 이행시? 파. 파 송송 계란탁. 에이. Can you do it? 파, 좀 생각해보고. 오케이, 오케이. 3, 2, 1, 파. 아, 파파라치. No. 도망가. 다시. 파. 파. 파파 존스. 도. 도미노. 왜 계속 재치기 하는 것 같지? 근데 상표가 나와서 안 돼, 다시. 다시 파. 파김치 진짜 너무 좋아요. 도. 쉽게 생각해봐. 쉽게 생각해요? 어, 쉽게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파. 파 뭐야? 오. 하나, 둘, 셋. 도. 너무 만났네. 오. 1번. 1번. 파도로 이행시. 또? 네, 오케이, 오케이. 파도로 이행시 갈게요. 파.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. 도.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도 없습니다. 오, 감동적이야. 멋있다. 고음 저음 대결. 고음 파도로 대결. 고음 대결. 아, 그러면 도레미 파도레미 파 이렇게 해야 돼요? 어, 되네, 얘 돼. 우와, 근데 재현이랑 나 이거 몇 번 해봤는데 재현이가 훨씬 높아. 어, 그러면 어. 내려가는 거? 아, 이것도 재현이 형이 시작했어, 형이 시작했어. 파, 미, 예.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해주세요. 레, 도. 어, 도. 승리! 아,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파. 아, 아파도? 아, 아파도? 아파도? 민나갔어, 지금. 아파도 괜찮아. 사랑하기 때문에 아 파도 괜찮다 오케이. 아 파도 그럼 다음은 3번 파도에서 파 먹기 vs 파로 파도 타기 파로 파도 타기? 아 진짜 재밌겠다 파도에서 파를 먹겠습니다 파로 파도 타기 근데 탈 수 있어요? 파로 아. 파로 서핑보드 만들기 가능? 완전 가능 완전 가능 완전 가능 근데 그게 뜰까? 뜨지 않을까? 파 안에 않을까? 공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? 점점 가라앉을 것 같긴 한데 파도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자, 그렇다 하겠습니다 곡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파도 뭐 보통 파란색을 보통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파란색보다 좀 더 유니크하게 밝은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, 한번 꺾었어 네, 재밌었다 밝은 파란색에 약간 그 상큼하면서도 약간 힙한 바이브가 있지 않나 어, 약간 본인의 파트를 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불러준다면 오? 어 다행이다 와 안 뽑혀서 다행이다 잠했던 밤이 다시 숨을 쉬지 그 어떤 것도 내게서 꼭게 됐어 이거 맞아? 너무 이거 맞아? 약간 하이스쿨 뮤지컬 같았어 유닛 멤버 중 내가 치킨 다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 아. 진짜 양보해야 해야 되면 에 이거는 뭐 쉽다 이건 나 채영이랑 한테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치킨 먹자 나 솔직히 나 솔직히 핸들이 얘기할 줄 알았거든 와 나도 나 좀 아는데 좀 답답 좀 새롭게 괜찮아 우리 99 넥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곡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포즈를 3초 내에 취해보세요 1, 2, 3 5
이거 뭐예요? 뭐 맥주? 하세요? 맥주인데요. 아, 요새. 아니, 얘 요즘 컨셉이 이상하게 잡았다. 아, 최근에 막 컨셉을... 인스타 같은 거 보는데 컨셉이 얘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다에서 맥주 한잔 언제부터 그런다고. 아, 컨셉 제대로 잡았어? 그럼 제일 진심으로 갈게요. 포인트 안무를 하나 뽑자면 느렸어. 6, 7, 8, 에이 전 사실 이 파트요. 삐삐삐삐 아, 머리 흔드는 거. 노래 듣기 좋은 상황 또는 장소 추천. 오. 아 근데 바다 빼고. 바다 빼고. 오케이. 어. 바다 너무 뻔하잖아. 그러면 산. 교실. 교실? 왜냐면 우리 가사 있잖아요. You got confused. 숙제할 때. 아 귀여워. You got me so satisfied. 그러면 숙제가 만족스러웠어. 대답 찾았다. 어 그런 찾았다. 의미죠. 선생님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. 그리고 나면 좀. 네 녹음 또는 안무 연습 중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. 도준이 생일이었어가지고 빨리 애들이 집에 가고 싶어 했어. 그러네요. 맞네요. 딱 샤오준 생일 때 연습을 했어요. 사실 이 녹음을 한 지 거진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부터 너무 좋았었어. 이거 사실 작년에 녹음했을걸요? 그 형이 딱 나한테 노래 너무 좋지 않냐고 했을 때 난 녹음이 많이 나면서 아직 안 들어보지 않았는데 안 들어봤었지. 그래서 형이 얘기해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데모가.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안 돼, 일단 음방 가자. 이번 곡의 콘셉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있다면? 저는 형 It's me, 네, T와 이 포인트 안무 했을 때 진짜 형 너무 잘 어울려요. 아, 에이, 헤어 컬러가 진짜 제일 그러니까. 시원해. 아, 오늘 또 촬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세트장이 오. 카페? 약간 해변가 바 느낌이다. 아, 계속 바 뭐 아 맥주 주세요. 현기 증명 계속 컨셉 잡는데 기네스 주세요. 기네스 바도 바도 코파도. 아 근데 이건 너무 코 파는 거 같아. 아 근데 진짜 귀엽다. 아 이거 뭐야? 이거 웨이브인데? 웨이브? 아 오케이 마크야 이건 내가 마크 해줄게. 아니야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러면? 그래 한 손으로 하자. 갈게요. 바로 바로 코파도 나의 바로 코파도. 우리 너무 많아. 아니 하나 뭔가 되게 약간 갑시다.